오랜만에 집에 있으니까 집안일 할 게 엄청 많습니다. 밀리 빨래도 해야 되고, 네, 이불 빨래도 진짜 오랜만에 했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도 비워야 되고, 네, 혼자 사니까 바쁩니다. 아주 바빠. 네, 인터넷에 제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Q&A 세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지용의 Q&A 시간을 시작합니다. 테스트. 아, 떨리네요. 물 좀 마시고. 안녕하세요, 염지용입니다. 네, 요새 제가 매일 올리고 있는 비디오 블로그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들은 제가 매일,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보는 미국의 유튜버 케이시 나이스테스에게 영감을 얻어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하루를 한 번쯤 기록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새해 계획을 한번 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질문을 하나 올렸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영상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답하는 걸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염지용에게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올렸는데 저는 몇 분이 질문을 남겨주실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관심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많은 질문이 올라와서 이걸 과연 오늘 다 담아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올라왔는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회원님이 물으셨습니다. 한 달에 책을 몇 권 정도 읽으시나요? 요즘 빠져있는 책의 분야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책이 바로 지금 읽고 있는 책입니다. 보이십니까요? 보시나요? 기록이 상처를 위로한다. 호모 아키비스트, 기록하는 사람들. 네, 이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가서 샀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활동과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하루의 일과를 기록을 하고 있죠. 저는 기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제가 썼던 2007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쓴 노트인데요. 지금 2016년에도 같은 종류의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브랜드는 곧 바뀔 것 같지만요. 지금 떠오른 대로 말씀드리면 이 기록에 대한 책들이 저의 요새 관심사고요. 그러다 어떻게 지식을 공유하느냐가 아마 2016년에 한번 읽어졌네요. 뿅! 네, 아주 큰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음 질문. 김영웅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옷걸이로 만들기. 2016년에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지금 딱 떠오르진 않습니다. 지난 12월에 크리스마스 때 혹시 크리스마스 트리 옷걸이로 이렇게 만든 거 보셨나요? 2016년. 전 뭘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또 질문을 던져주십시오. 크리스마스 트리도 전 한 번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코엑스 측에서 연락을 주어서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것들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16년에 뭘 만들 수 있을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건희 씨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책과 영화가 있다면 각각 어떤 작품인지 그리고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뭐 많은 책들을 읽어오셨겠지만 저도 많은 소중한 책들이 있었는데요. 한 두 권 정도가 떠오릅니다. 톰 피터스가 쓴 내 이름은 브랜드다. 영어로 제목은 브랜드 유 50. 브랜드 유, 당신을 브랜드화라는 50가지의 약간 이런 기록들이 남겨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보고 많은 영감을 얻었고요. 두 번째는 페다고지. 페다고지란 뜻은 그 교육학, 교육 가르친다라는 뜻인데요. 그 책을 읽고서는 단순히 지식이라는 것이 그 책에 의하면 저금통식의 교육, 어딘가 이렇게 쏟아붓는 교육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 질문을 던지는 그런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30대에 이루고 싶은 꿈은 많죠. 30대에 많은 것들을 이루고 싶은데 뭐가 갑자기... 올해는 이 영상 비디오 블로깅을 잘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목표를 또 말씀드리면 제가 책을 쓰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제 노트
지금까지 써왔던 이 노트에 대한 책을 꼭 올해는 펴내고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새로운 기록 형태로 가는 것들이 아마 중요한 저에게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기록의 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종이 기록에서 이렇게 디지털 영상 기록으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 기록을 하면서도 이렇게 아날로그 기록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면 제 기록은 훨씬 더 풍부하고 뭔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배움이죠. 네, 다음 정재형님. 카메라 들고 다니시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혼잣말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의도치 않게 카메라에 담기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아, 저도 되게 걱정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뭐 뉴욕, 런던 같이 여행지에 제가 만약에 카메라를 들고 다니다면 별로 사람들 뭐 개의치 않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제가 대중교통에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고 식당에 요새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들어가고 카메라를 들고 질문을 건네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그 항상 영감을 받는 케이시 나이스테이트에서 이렇게 배운 게 있습니다. 찍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는 찍는다라는 게 그 사람 생각이거든요. 뭘 배웠냐면요. 레코드 버튼을 딱 누르고 시선이 그 카메라 렌즈와 아니면 화면에 포커스가 되면 옆 사람들이 아웃포커싱 돼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몰입을 하면 약간의 부끄러움은 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점점 좀 과감한 앵글과 과감한 샷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롤모델은 누구신지 그분을 롤모델로 생각하시게 된 계기나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건희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의 롤모델이다. 아이웨이웨이라는 중국의 아티스트가 저의 롤모델입니다. 사회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예술로 표현하는 예술가입니다. 지금 예술가가 저에게 가장 롤모델인 걸 보면 저도 그런 저 안에 예술적인 기질들, 예술적인 그런 감성들, 문제를 예술적인 표현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아주 크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저의 롤모델이었겠죠. 아이웨이웨이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것들 대표적인 작품이냐면 그 스촨성에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이 난 상황들을 중국 정부에서는 은폐하고 몇 명이 사망했는지 특히 어린이들이 그 지진으로 인해서 부실한 건물, 학교 건물에 있다가 무너져 내려서 너무 많은 어린이들이 생명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수집을 해서 수소문을 하고 모아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 어린이들을 형상화한 그런 책가방 같은 작품들을 독일에 있는 미술관 외벽에다 거는 등 그러한 중국 국내의 문제점을 외부에 알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중국 정부에 의해서 눈밖에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나라 상황과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저항정신이 저는 아이웨이에게 가장 배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사람의 행보를 계속해서 저도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 왠지 노래도 잘 부르실 것 같은데요. 애창곡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쑥스러우시다면 그냥 애창곡이 뭔지만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아, 애창곡. 살짝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네, 벤 킴 씨가 남겨주셨습니다. 선배님의 개인적 꿈은 무엇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후배 올림. 네, 저의 꿈은 뭘까요?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사람들을 손에 만약에 이 옷걸이라고 한다면 옷걸이로 만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그 다음에 옷걸이로 제가 한 번도 만들어 보진 못했지만 또 다른 무언가를 저로 인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과 영감을 갖게 도와주는 것들 그게 꿈이고요. 그 범위가 전 세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그 노래처럼 가장 좋아하는 음식과 일부러 안 찾아 먹는 음식이 있다면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뭘 좋아할까요?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정말 맛있는 탕수육? 네, 꽈바라오 같이 약간 좀 쫄깃쫄깃한 탕수육 좋아합니다. 그런 기름지고 좀 달달한 것들 좋아해서 제가 체격이 살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일부러 안 찾아먹는 음식이 있다면 저는 못 먹는 음식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먹었을 때 뭐 몸이 뭐 안 받는다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옷걸이 창작 첫 작품이 탄생했을 때 심정을 몸짓으로 표현하자면 예! 와우! 이런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옷걸이 작품들은 서서히 실패를 거쳐서 나와서 거의 오! 괜찮은데? 오! 이거 괜찮은데? 오! 대박!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창규님이 수업 수첩에 정리하는 내용들 중 일부를 공개할 수 있으신지 제 노트의 맨 앞장은 이렇게 좌우명처럼 노트를 메모를 하다가 떠오르는 좋은 문구들을 여기다 이제 쓰곤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제가 노트 기록을 할 때 저는 노트를 뭐 시스템 다이어리나 이런 걸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기호들을 만들어서 텍스트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을 상징, 심볼을 써서 노트에 그 써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구분하는 때 쓰는 약간 이런 그런 기록입니다. 네! 몸무게! 몸무게 궁금하시나요? 저 지금 최근에 재본 지 오래돼서 옷도 입어서 지금 몸무게 갖고 있습니다. 네, 샤오미 저울을 갖고 왔습니다. 네, 샤오미 체중계에 의하면 제 몸무게가 100.8kg라고 합니다. 우와! 살 빼야 되겠습니다. 옷 빼면 100kg는 안 넘습니다. 지금 옷을 좀 두껍게 입어서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조아님이 질문을 또 남겨주셨네요. 15살의 고민과 지금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 이 친구 아직 학생입니다. 15살의 고민. 15살의 기록을 잘 해놨으면 그 고민이 뭔지 딱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15살의 기록이 지금 없네요. 저는 뭐 좋은 대학에 막 가야 되겠다는 목표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건 좋았는데 뭔가 이게 학업으로서 성취를 이뤄야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학교에서의 관계, 학원을 다녔던 이유도 친구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니까 같이 다녔지 학원에서 뭔가를 막 많이 배워서 성취를 이뤄야겠다 지적인 호기심이 그 당시에 막 잃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관심 있었던 건데 그 당시에 커뮤니케이션은 늘 관심 있었습니다. 제가 뭐 영어 듣기 평가 대회 학교 대표로 나가고 이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언어를 이렇게 듣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도 뭐 유창한 영어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김준석, 다들 좋아요만 누르시네. 네, 제일 먼저 댓글을 남겨준 제 학교 후배입니다. 한국에다 일하는 후배인데요. 제가 먼저 아주 가벼운 질문을 하겠음. 장가 언제 가요? 장가! 저는 장가 언제 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와 더 행복하게 잘 지내다 보면은 언젠가 그때가 오겠지요.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의 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를 눌러주신 51명의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처음 Q&A라 좀 네, 많이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러한 인터넷 질문에 글을 남겨주셔서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정말 딱딱한 숫자만 있는, 눌리는 이런 공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직접 다 만날 수는 없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 Q&A가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도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더 솔직한 콘텐츠로, 더 새로운 관점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Q&A 묻고 답하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최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